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네. 오늘 배 봤냐? 아, 보죠. 어제 봤냐? 근데 저 지금 좀 바빠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끊어서 올라오는 거 그 알고리즘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는데 지금 쇼트트랙이 제일 지금 핫하잖아요. 아, 근데 진짜 보면서 기가 차가지고 진짜 저도 몇개 봤거든요. 끊어서. 근데 진짜 중국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이 정말 그냥 그 올림픽 정신 자체를 그냥 망가뜨리는 정말 지금 완전 개판 5분 전에 이르고 있다. 나는 봅니다. 하나 봤거든? 뭐 보셨어요? 하나 한 경기 딱 봤는데 그게 황대현 이준석 그가 딱 한 경기 봤어 나는. 황대현? 오, 전 미처 준결을 해? 이러는데 개판이 났다. 근데 나는 놀라지 않았어. 왜 안 놀랄게? 왜요? 짱깨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아, 예측했다? 어. 아. 나는 걔네들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나 이거 중국 대사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 짱깨가 짱깨 소리를 이래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놀라셨구나. 어. 아, 저럴 줄 알았다고. 근데 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물론 보통 올림픽 하면 뭐 홈 어드밴티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은 뭐 심판들이 좀 유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저는 특기할 만한 게 아니 왜 얼음 상태부터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시즌은 거기 뭐 그거 했나 보지. 아니 얼음도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지금 얼음이 일단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다가 뭐 우리는 밀지도 않았는데 막 밀었다고 뒤집어 씌워 막 아 그리고 또 부상당하신 그 선수분도 지금 막 치료받으신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올림픽 뭐 전혀 맛이 안 삽니다 지금. 나는 이제 보면 어저께 보면 뭘 느꼈냐면 그 짱깨 선수가 아 이거 뭐 저 중국인 비하 표현이나 그러지 마세요 뭐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지 뭘 어? 그 중국 대사는 잡아가겠지 어쨌든 우리 선수들 할 때 그거는 우리 선수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우리 황대현 선수가 이렇게 레인 잔탔는데 심판에 편파 판정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중국 애들 입장에서 열심히 탔어 지들도. 최선을 다했어. 어, 지들 열심히 탔어. 그건 맞아요. 근데 심판이 뭐라 하고 밀어 올려준 거야. 중국 애들이. 근데 결승 때 보면은 앞에 있는 잡아채잖아. 어? 네. 근데 그거 봐요. 너 그건 못 느꼈어? 어떤 선수가 앞에 가면 잡아채면 내가 실격된다는 걸 당연히 알 건데 걔를 잡아채. 그 어디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야? 그건 내가 봐서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야, 랄라 이러면서 어? 잡아채도 된다라는 뭔가의 어떤 확실한 믿음이나 지시나 이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잡아채나 거기서? 그냥 실격인데 결승전에서 은메달로 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잡아챈단 말이야 그 새끼가. 그리고 그 메달로 따. 개판.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중국 애들의 본성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선판에서 우리 중국 애들의 본질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아, 대선하고 또 연결이 돼. 아니 그럴 수밖에 아. 없는 게 지금 우리 후보와 당의 준스톤의 가장 큰 목적 2030이고 그렇죠. 후보도 어쨌든 2030이고 2030에는 반중 정서가 있잖아. 좀 강하죠. 이게 지금 대전략이 2030인데 2030이고. 예, 중국이 지금 많이. 그럼 그것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전략 있죠. 자체가? 아 근데 저는 일단 올림픽 얘기 조금만 마저 하면 제가 그 헝가리 선수 표정을 봤어요. 1등 했던 분. 야 거의 진짜 눈물 나오죠 진짜. 갑자기 금메달 눈앞에서 뺏기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이건 거의 중화인민 운동회다. 거의 중화인민 운동회. 어? 예. 거의 헝가리 입장에서는 징기스칸의 침공을 받으니 울라 그러더라고 진짜. 어, 눈물 나죠. 예. 그래서 하여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올림픽 볼맛도 안 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때문에. 이거 뭐야 저 그 원래 그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친중 노선을 걷잖아. 그렇죠. 그 나라 옆에서 중국만을 같이 것이 이거 아니야. 중국이 먼저다. 어. 비슷해. 한번 해봐 더 해봐. 아 비슷합니까? 어, 비슷한데? 아, 처음 해보는데. 어, 해봐. 야 비슷해. 나보다 비슷 더 비슷해. 아, 혀만 꼬면 되는 거야. 아, 괜찮아 해봐. 중국이 먼저다. 어 중국이 먼저다. 이거 아니야. 그 나라 옆에서 중국만을 같이 것이 이거 아니야. 땅이 넓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밥을 잘 먹어요. 이거 아니야. 어? 그 정도로 우리가 친중 그랬죠. 노선을 걷는 당이잖아 민주당 현 정부가 좀 그런 경향이 강해요. 네. 그리고 봐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1차 TV 토론 때 우리의 윤 후보가 언제 어디 갈 거냐고 그 사강 외교 아, 말씀하신 거죠. 어? 어? 어디 갈 뭐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 그러잖아. 대답 못 하던데 상황을 보겠다고. 네. 근데 그게 됐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 취임을 해. 네, 5월이죠. 근데 5월에 취임하는데 5월 말에 바이든이 일본 들었다 우리나라 온다며. 안 만나? 보내?
다시 가라고. 가! 입국 금지. 나는 시진핑 먼저 봐야 돼. 너 가 이래? 바이든 일본 와 있는데? 네. 어떻게든 만나야지. 그렇죠. 근데 그 대담을 못하는 거 보면 아 여전히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민주당 개 난리 난 거 봤지? 어떤 거? 난리가 지금 한쪽에 난 게 아니라 올림픽에 대해서 막 중국 막 연락 비판하고 아 또 요즘은 근데 오락가락해요. 민주당은 스탠스가 지금 거의 갈지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개떼를 홍보하면서 막 저 뭐 중국 욕하고 올림픽 정신 훼손 어쩌고 이러길래 네. 얘네들이 2030에 대한 이 반중 정서를 올라타는 거 아닌가라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노림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약간 우리 쪽에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럼 뭐 한 줄 공약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욕하는 거예요. 뭐 공약을 대통령이 한 줄로 경박하다 막 이러더니 자기들도 따라하던데 금방 그러니까 좋은 거는 따라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올림픽 요게 어쨌든 선수들한테는 네. 저 안 된 일이고 슬픈 일이긴 한데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거 전략장에는 우리 쪽한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당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스포츠는 사실 스포츠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들고 근데 우리 형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은 뭐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외교를 생각했을 때 지금 중국에 대한 뭐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그 수급하는 것도 외국인들 뭐 많이 타간다 하는 게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은 거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미국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양하게 있는 거니까 네. 나는 근데 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제가 올타임 제일 싫어하는 거 1등이 저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저도 싫어합니다. 난 1등이야 1등 그냥 올타임. 아 싫어할 자유가 있죠. 그 공산당에는 조선인민 뭐 뭔 당이지 거기 이름? 조선민주주의. 저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하고 저 정 중국 공산당도 저는 포함이 된다. 다들 일당 독재 싫어합니다. 민주주의를 좋아하는데 우리 안 좋아해요. 자 백성문에게 소개해드렸고 맛있습니다 용서님. 근데 저쪽 사람들이 SBS가 민주당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라던데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어. 우루카이님 신인규 변호사 시사 특공대 토론에서 민주당 패널에 밀리지 않고 핵사이다 발언하는 거 대리만 조금만 듣고 있습니다. 아 형님 나 이거 할 말 있어요. 뭐. 요즘 그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근데 거기에 아 맞아 그거 나오지. 저랑 민주당 패널이랑 이렇게 1대1로 원래 하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제 막 요즘에 뭐 사자 토론이니 뭐니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균형 때문에 막 국민의당도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라 그랬죠 저도. 뭐 한다는데. 근데 요즘 제가 거의 2대1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왜? 아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은 한 편을 약간 먹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왜 그런데 누가 나오는데? 아니 거기 그 서용주 부대변인님 나오고 서 누구? 서용주 부대변인. 네. 국당은? 부대변인. 거기는 윤영희 부대변인이신가? 나도 두 분이 약간 이렇게 자리도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대 1로 앉잖아요. 우리 혼자 앉으니까 살짝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의당 불러다 그랬어요. 아니 뭐 괜찮아. 2대 1로 하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뭐 또 1대 1 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어차피 한 식구 되면 또 그래요? 아니야? 아니 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아 왜 자꾸 이따 얘기라고 지금 일단은. 아 알았어. 자, HJ 님. 신윤기 부대님, 신서유기도 법대로의 땜빵 때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땜빵 맞습니다. 네. 자 민주당 국당 패널 시원하게 잘 펴고 예. 국힘 입장 조리 있고 이성적을 전달한 뛰어넘던 최고. 아 근데 방송이 감사합니다. 진짜 늘었어요. 처음에 데뷔할 때보다는 네. 훨씬 늘었어. 좀 어떤 면이 좀 차이가? 전 잘 모르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형님이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약간 이제 1단계가 딱 준비된 거 얘기하는 게 이제 초보 시절이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적어가가지고 막. 적어가고 그게 안 돼. 그 저 지금 수석 대변인 이양수 수석 대변인. 네. 그 형님 첫 방할 때 내가 같이 했잖아. 아, 첫 방을 같이 했어. 겁나 적어와요 또. 꼼꼼하게. 내가 보면서 아이고 처음 보는데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저 형님 뭐 저렇게 많이 적노. 처음엔 다 그러거든. 이제 시작이. 네. 시작 단계네. 시작 단계. 아무리 적어봐야 시작은 적는 단계 반도 못하거든. 네. 근데 뭐 지금은 보니까 네. 안 적고 준비 안 해도 자유로운 토크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토킹이 되면 이제 그치. 뭔가 벗어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진행자한테 야지도 놓고 살짝 농담을 살짝 던진다. 눈치 살짝 봐요. 그럼 네. 이제 보면 이제 그 상대편을 네. 야지도 놓고 정색하지 않고 이게 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거다. 뭐 이런 거지 형님의 분석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맞는 것 같아 진짜. 이제 우리 저 신규는 정치 안 하고 그냥 전문 방송에 방송 꿈나무로 한번 좀 그것도 괜찮 가능하다. 네, 좀 물 주시고 걸음 주시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자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이제 내 거 다 주고 갈 거니까. 자 피터 님님
최근 보수 패널 중에 김태현 변호사님 이호, 준스톤 이호. 오, 아, 찰지게. 찰지게 팬다. 찰지게 잘 팬. 저게 아, 중요한 거. 찰지게 패는 거. 저 어떻게 패는 걸 또 찰지게 패? 아니, 찰지게 잘 패. 찰지게. 왕팬님, 신인규 항상 응원합니다. 순간 창의적 평론 인상적입니다. 테디가 잘 어울리네요. 여기 아, 준스톤 팬들이 많이 들어오신다 우리? 아, 그러니까 그 구성 자체가. 어. 에. 준스톤 팬들이 우리 저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아, 지금 형님하고 저거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닮았어. 진짜. 안경 쓰고 코 커서 그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거. 인증이 되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은 앵글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 안경 쓰고 코 큰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저 크긴 큽니다. 나도 커. 이거 누가 막 이거 벗으라 그래요. 이거 실제 제 콘데. 예, 아, 막 벗으라 그러는데. 안경 벗으면 코 떨어진다. 코도 떨어진다.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제 진짜 코 실제 컵니다. 안경, 어? 안경 벗으면 코랑 같이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A님, 이재익 PD는 언제 다시 오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근데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 저도 뭐 복귀를 네.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거라서 저라서도 저 뭐라고 저 드릴 말씀이 없네. 하여튼 응원합니다 저는. 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간 중국에 대한 문제는 이 반중 일종의 반중 전략이 우리한테 크게 나쁘진 않다. 뭐 우리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어쨌든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런 대형 사고 아닌 사고가 나서 뭐 저희는 뭐 이거는 우리의 컨트롤 범위에 없는 벗어난 일인데 뭐 도움이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받아야죠. 뭐 그렇지만 이 반중적인 그런 것들을 좀 푸시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뭐 너무 또 사실 과유불급이라고 또 아. 너무 이거를 또 하는 아. 거는 저는 스포츠 정신 IOC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거는 좀 선을 지킵니다. 그러면 준수도 그런 메시지 안 나가나? 뭐 중국 올림픽. 아유, 저희는 뭐 올림픽은 또 올림픽대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만 그걸 국내 정치에 또 활용하는 그런 건 안 하죠. 나보다 수준이 높아. 나 같은 모양. 짱깨를 뭐 이러면서 막 했을 건데 저희는 그냥 전공법으로 가도 이재명 후보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자, 경쟁력을 갖춰야죠 저희 국민의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네. 저 다음 주제 한번 볼게요. 대선 판때기를 한번 봅니다. 네. 자 우리 신변 인규야 이 대선 이기냐? 대선을 이기냐? 지금 자신, 오늘 자신 있게 이기냐? 그러니까 오늘 지금 30일도 안 됐더라고. 29일인가 그래요. 거의 공식 선거 운동 빼면은 사실 뭐 일주일 정도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기세로 가면은 냉정하게 보면 저희가 이긴다고는 저는 봐요. 근거는. 지금 가면 근거. 이대로 가면. 근데 오차 범위래 저는. 아니 근거는 일단 여론조사도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게 한두 개 나오면 우리가 한 여섯 일곱 개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다 오차 범위네. 됐다 분할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기는 한데 물론 이제 투표율이 또 관건이긴 하겠죠. 현장에 뭐 코로나나 이런 것도 이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지금 스윙 보터들이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스윙 보터들이 뭐 10%든 20%든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표심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스윙 보터들이 뭐 20%라고 봤을 때 그 20% 안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7, 민주당 3.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누적된 불만, 뭐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차치하고 최근 이슈로만 따지면은 전 김혜경 이슈 굉장히 크다고 봐요. 김혜경 이슈. 그리고 그거의 가장 반증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 슬로건도 바꿨잖아요. 뭐로? 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아, 진짜? 또 하던데? 아 그걸로 바꿨다고 나를 위해 이제 안 하냐? 이제 안 한대. 아 계속하지. 아. 근데 나를 위해 은근 어울려 민주당. 아 됐다 어울려. 이재명 나를 위해 뭐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합니다. 해. 해 앞으로 두고.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아 본인들이 이제 이런 역공을 당하는 걸 아니까 그걸 없앴던 게 하나가 이 슬로건 바꾼 거 하나가 이거 또 하나는 아, 나를 위해 바꿨구나. 바꿨고 또 아, 하나는. 그냥 하지. 또 하나는 민주당 이번에 뭐 여러 기획 많이 했어요. 그 쌀집아씨 와가지고 뭐 불가수인가? 쌀집아씨 보셨어요? 그만... 불가수? 쌀집아씨는 쌀배달 하셔야 되겠더라. 이제. 근데 불가수 보셨어요? 다 볼까 말아주고 내가 그걸 아니 그게 막 노래하고 개사해서 막 국회의원들 민주당 출신들 막 그거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댄스곡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민 약 올리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뭘 해도 안 되는 지금 약간 꼬인 스텝이 꼬인 상태라 저는 그래서 이대로 흐름 가면은 전 이긴다고 봐요. 안철수 변수가 살아 있더라도 전 이긴다고 보고 뭐 안철수 얘기는 좀 이따가 후보님 얘기는 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 안 해도 그냥 이긴다. 아, 전 지금 사자고도 가도 이긴다고 봐요. 김혜경 이슈는 어떻게 돼요? 아, 김혜경 이슈는 전 이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거 지금 핵심을 방송에서 잘못 짜고 있는 게 과잉 의전이다. 지금 다 이렇게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잉 의전이라는 거는 의전을 받을 대상이 지나치게 의전을 받았을 때 과잉 의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고요. 이건 불법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 네. SBS 저 임찬종이 법조의 최고 에이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 기자 찬종이한테 오늘 아침에 정치쇼에서 물어봤는데 과잉 의전 이후
거기 SBS 단독인가 그랬더니 아 저희는 그걸 과잉 의전 의혹이라 안 부르고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권력 사유화예요. 권력 사유화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이걸 과잉 의전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방송에서도 본질을 그렇게 흐리면 안 된다고 봐요. 아 왜냐면 네이밍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김태현, 신인규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명칭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갖다 과잉 의전 이래버리면 뭐 민주당한테 도망갈 구멍을 주는 건데 저희는 그거 다 잡아냅니다. 옛날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프레임 잘못 짜면은 바로 교정 들어갑니다. 어떻게 교정 들어? 아 이거 권력 사유화죠. 그걸 사유화. 지금 계속 프레임 뭐라고? 아 저는 있어? 권력 사유화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다쳐요. 왜? 이재명 후보가 자기 경기도에 있는 비서실 직원을 공무원을 공무원을 갖다가 자기 부인에게 비서로 썼거든요. 직권남용죄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거 어떻게 불법을 과잉의전으로 피해갑니까? 아, 그 얘기 나오대. 아, 뭐 차량도 뭐 저 뭐 경기도 차량도 저 뭐냐 관용차도 순회동 아파트에 서 있었다. 뭐 사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고기 사 먹고 샐러드 사 먹고 다 좋은데요. 저는 종편에서 너무 그런 음식 종류로만 가는 거 저는 반대고.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잔챙이죄고. 야, 근데 너무 짜치지 않냐? 아, 그러니까 짜치긴 한데. 아, 나는 사실은 나는 사실 겁나 꼼꼼해, 형님. 나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네. 김혜경의 에르메스 백 샀다. 네. 그래 파이팅은 있네. 통은 커. 뭐 이래주려고 그랬는데 네. 야 소고기를 뭐 11만 9천 원인가 해가지고 개인카드로 긋고 법인카드로. 아 근데 꼼꼼하게 긋고. 해야 잘 살죠. 푼돈푼돈 애끼고 해야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고 자기 돈으로 백을 샀겠죠. 그거는 이제 나를 위해 네. 나를 위해 이재명 피처링. 아 그리고 비서의 무슨 과잉 충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서가 가서 아들 병원 가서 이재명 카드로 긁은 게 나왔잖아요. 이재명 후보 카드로. 그럼 그 카드 비서가 훔쳐갔어요? 그럼 그 비서는 신용카드 부정 행사죄 또 죄가 더 늘어나. 그러네. 아 그럼 절도도 늘어나요. 그 신용카드 절도와 부정행사 다르잖아요. 법익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가 과잉충성이라고 해버리면은 그 비서는 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의료 대리진료도 있고 대리처방전 의혹도 있는데 전 샐러드 이거 다 좋고요. 그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재명 후보의 직권남용. 이게 전 핵심이고 권력 사유화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야 되는데 본질은 안 놔두고 맨날 샐러드 사 먹었냐 샌드위치 사 먹었냐. 아 그 뭐가 중요해요. 그건 다음 문제지. 근데 이제 법인카드 막 쓰고 이런 걸로 네. 저 누구야 저 장관들 낙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횡령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좀 쉬우니까 그렇지. 더 웃긴 거 얘기할까요? 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공금 횡령한 사람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어쩜 좋아. 이게 다 발격이 됐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자기가 얘기해놨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야. 내로남불. 야 와이프 그럼 와이프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면은 그 와이프 자리는 누가 대신하냐? 아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잡아가니까. 왜 말을 바꿔요 자꾸. 아 국민이 우습습니까?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죠. 자기 얘기는. 야 그러면은 너는 지금 내부에 있으니까 여론조사 보지. 아니 저는 뭐 못 봅니다. 저는 아, 그렇게 정보의 핵심에 근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론은 그거 누구만 봐? 대표님만 보죠. 주유소만 보나? 아 그거 다 절차대로 대표님만 보는 거죠. 자, 네, 저는 그래?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슬쩍 알려주는 경우도 아 근데 대표님 표정 보면 좀 알죠. 아, 근데 이런 게 있잖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막 네. 저쪽에서 표가 우수수 오는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표가 달려오는 느낌이. 어, 막 우리 쪽 표 떨어지는 느낌이 막 사과 이렇게 하고 막 표 떨어진 소리가 네, 막 들리잖아. 네. 이 김혜경 이게 나왔을 때 네. 계속 지금 나올 때 막 표가 달려오는 느낌 드냐? 당연히 왔죠. 근데 그거는 표가 달려오는 게 무슨 표가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알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예를 들면 대구 무공천 했을 때 김재원 최고가 나간다 그랬다가 탈당해서도 나가겠습니다 이랬다가 갑자기 안 나갑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당에. 왜 질서가 잡히겠어요? 윤 후보가 지금 이긴다는 걸 모두가 지금 우리 쪽은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솔직히 상대방이 못해서 우리 반사이익 얻는 거 저도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민주당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뭐 전과 사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지나간 일이니까 전과도 부적절하지만 현재 범죄만 놓고 해도 뭐 대장동이니 FC 성남이니 변호사비니 뭐 지금 또 배우자 이거니 아니 제가요 어느 날 페북에 정리도 한번 했다니까요. 현재 의혹이 되는 목록 이렇게 한 열댓 개 나오던데요. 어떻게 나오지? 성남 FC도 간단한 아 백현동도 있어요 형님. 어? 백현동 아세요? 저 백현동 갔다 왔잖아요. 기가 막혀요. 백현동 한번 쳐보세요. 백현동 기가 막혀. 우리 했어 한번. 전 가봤어요. 옹벽 밑에 저는 실제로 갔습니다. 그 옹벽을 제가 다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이재명 특위 제가 대변인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거든요. 특위 위원장 누구시냐? 우리 김진태 위원장님. 어마어마하시. 어마어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 전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현재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 배우자 이거는 본인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 그건 과거 발언을 취소하시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본인이 2014년도에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삼진 아웃으로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근데 오늘 저 인규가 한 얘기 중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 있긴 있네. 캐치프레 밝았다고 나를 위해 이제면 그 기사 검색해보세요. 아, 바꿨대요. 유능한 경제대통령인가 뭐 그걸 바꿨대. 아 그냥 하지. 아. 근데 MB 생각나던데 MB랑 어? 비슷하잖아. 유능한 경제대통령 언젠가 어? 뭐 봤던 슬로건이라. 근데 내가 왜 나를 위해 이재명을 좋았냐면 네. 야, 생각해봐. 우리가 선거풀에 딱 들으면 딱 꽂히는 게 있잖아. 뭘 예를 들어서 뭐 후보 국민이 그러니까 뭐 찬성하든 반대든 국민이 불러준 대통령 그럼 뭐 그런 뜻인가 보죠. 네. 뭐 예전에 뭐 정권 뭐 뭐죠 군정 종식 뭐 우리는 살리는 선대위로 뭐 그런 거 뭐. 살리는 선대 그러니까 뭐를 얘기 딱 들어오잖아 예를 들어 국민 행복 시대 뭐 또 그거 뭐 국민 성공 시대 또 뭐였지 사람이 뭐,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뭐 그런 거 무슨 의미인지 딱 들어오잖아 무슨 뭐 전역이 길듬사 들어오는데 나를 위해 그러니까 딱 이게 머리 좀 꽂히는 게 있잖아 하여튼 뭐 문통에 했던 뭐 사람이 먼저다 그래 뭐 딱 꽂히잖아 나를 위해 이재명 나 완전 꽂히던데 그지 소고기 그치. 많이 먹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 샌드위치 많이 먹자. 그래. 그거지 뭐.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유권자 그래 나를 위해서는 우리 일 잘하는 이재명 그래 요 느낌인데 그냥 들으면 이재명 그럼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윤석열 후보 나가지고 국민이 불러준 대통령 유석열입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 이재명 나가지고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럴 거 아니야. 형님 나를 위해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됐다 골때는 거라니까. 나를 위해는 수식어고 앞으로 제대로가 난 더 무서워요.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대로 난 그게 더 무서워. 솔직히 나를 위해 나를 위해는 뭐 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죠. 근데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게 저는 강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에 대한 의지인지 모르겠어요. 뭐에 대한 의지인지. 소고기에 대한 의지. 아니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대한 의지로 저는 보고 SNS 백으로 가겠죠 결국에는. 나를 위해 이재명 피처링 앞으로 제대로가 김혜경. 무섭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거로 바꿨다는 거지? 유능한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근데 그게 어떨 것 같아? 먹힐 것 같아? 저는 바꿨어요. 무능한 정과 대통령 어떤지 그냥. 아 무능하잖아요 솔직히. 자기 밑에 부하도 관리 못하는데 무슨 유능하다고 말만 붙이면 다 유능해집니까? 너도 파타야 당첨이다. 뭐야 파타가 뭐야? 파타야 모르냐? 파타야? 여기서는 알지 파타야 알지. 파타야.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자 파타야 끌려갑니다. 뭐 파타야. 그치 나도 파타야 당첨 너도 가자. 아 뭐 저도 내 일이 없습니다. 뭐 맘대로 하세요. 파타야 가자. 몰라. 파타야든지 뭐 어디든지. 아니 근데 나는 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이제 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처음에 우리가 이재명이 저쪽 후보로 뜰 때 사실 되게 걱정하고 최강의 후보가 민주화될 수 있는 왜냐면 거기가 일 잘한다는 얘기지 일 잘한다 그랬죠 일 잘한다 그다음에 뭐 추진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한다면 한다 뭐 이런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후보는 저 그런 행정 경험, 경제 경험 없는 게 사실이네. 부족한 게 없지. 아 근데 행정 경험 있죠. 그러니까 경제장도 했는데. 그 검사 말고 일반 행정이라든 경제 뭐 운영에 경험 없지 뭐 없는 건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저 새끼들이 뭐 일 잘하고 뭐 저 무슨 뭐 이런 뭐 능력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일종 MB 마케팅이잖아. 뭐 도덕성은 좀 그렇긴 한데. 일을 잘하는 그릇 드시러 가야겠네. 설렁탕은 그릇. 네. 그래서 그렇게 굳혀져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생각해봐. 여러분 봐. MB는 MB. MB는 현대건설 사장을 35년 했어. 그 옛날에 현대건설을 거의 세계 최일류 불도저잖아 별명이. 할 때. 그리고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하고 버스 정차서 해놨어. 근데 이 인간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면서 일 잘한다고 하는데 너 눈 딱 감고 생각해봐. 생각나는 거 있냐? 나 경기도민인데. 이재명 시장 할 때 성남시 안 살았구나. 내가 아 잠깐 살았나? 열심히 돈을 뿌렸죠. 그치 그거 말고. 열심히 돈을 뿌렸죠. 그러니까. 판교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을 갖다가 그냥 갖다 뿌린 거 말고는 뭐 일 잘한다는 거에 내놓을 게 없어. 일 잘한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막 야진올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드라마 대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내가 아침에 들었거든. 김현중 교수 들었나? 그랬더니 아이 뭐 이재명 후보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이 뭐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경기도지사 때 파주 LCD 단지 만들었지 외자 유치했지 뭐 몇 개 만들었는 엄청난 일자리 창출했는데 그 사람 뭐 했냐고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니 그래도 이재명도 지사가 경기지사 때 하신 일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뭐였는지 알아? 그 사람 성격이 있으면 벌써 자랑했지 들어본 거 있냐고 대장동 자랑 많이 하던데 있어? 대장동 자랑 많이 하던데 그치 대장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그게 근데 실제로 없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 인간 이 사람이 뭘 해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 없죠. 경기에서. 예산은 거기다 많이 썼대요. 어디? 자기 홍보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를 마케팅하는 쪽에 홍보 예산을 어. 몰빵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일을 한 건데 그게 국민을 위해 한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국민을 위해 한 일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일자라는 이재명도 허구다. 허구죠. 어? 없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MB처럼 뭐가 딱 네. 눈에 보이는 거 또는 손학규 전 지사처럼 뭐 없어. 없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얘기할 필요가 있지. 네, 하나에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 동안 정치 2010년부터 했잖아요. 기본소득만 밀었어요 이분은 맨날 실험 기본소득 실험 뭐 지역화폐 이거밖에 없거든요 기본소득을 본인이 12년을 밀었다 그러면 자기 철학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실용 대통령이 돼요 국민이 하지 말라면 안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연하다는 쪽으로 또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포장에 능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포장하면 우리가 당했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준석 임승호, 신인규, 양준우, 뭐 김현주 장난 아니야. 가서 다 벗겨 그냥. 가면 찢어 오린다. 아니, 다 대퍼놔도 우리는 랩핑을 다 찢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 하나만 여러분들도 판단해보시면 되는 게 아니 기본소득을 12년을 밀었다니까 12년 동안.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나 유연한 지도자니까 나 대선 먹어야 되니까 아 기본소득 처리할게요. 이거요 앵간한 사람은 멘탈로 얘기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부끄러워서 그 말 못해요. 못하지. 내가 민망해. 그 말 못해. 그분 하잖아. 합니다니까 합니다.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머리가 아주 좋은 거지. 아주 자기가 말한 걸 잊어먹나? 어? 육사도 한 6개 되면 지금 경북에도 하나 줘야 되고 안동에도 줘야 되고 그냥 세상이 만만한 거죠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이빨이 있으니까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검사 사칭 했잖아요 그냥 사짜라고만 얘기할게요 검사 사칭 사짜 변호사 어? 사짜네 사칭 사짜 자 파연율에 내려올 때면님 오, 자, 저, 아, 지역 대디님부터 하셔야 되겠구나 저 올려주실래? 오, 막 후원 많이 주셨다. 감사합니다. 자, 신인기 변호사님 어제 시사특공대 분노를 쿨하게 언변으로 민주당 참견 모습 잘 봤어요.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 시사특공대에서는. 카메라 좀 들어보이게 나오나 보죠. 오늘은. 자,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님 감사드려요. 데디 윤 후보 첫 TV 토론 평가 짧게 해주면 안 되나요? 그냥 감사평이라도. 형님 좀 해주세요. 그 외 테디 평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진짜 궁금하다. 난 우동님 정권 유지되는 건 죽을 만큼 싫은데 준수돈 또 다시 패싱한다면 절대로. 테디 신인규 대변인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나는 윤 후보 저 후보 TV 토론 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1등? 윤 1등? 나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그때 앞에 좀 중요한 저 같은 뭐 하여튼 다는 못 보고 뒷부분 1시간 정도 봤는데 그럼 대장동 이후부터 보셨겠네요. 외교 안보나 일자리 그래도 뭐 중요한 건 뭐 다 그 다음에 잘로 나오고 나오니까 TV 토론에서 비춰진 제일 중요한 이미지야. 이미지. 그렇죠.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에 비해서 기대치가 낮았던 건 맞지. 다들 하도 못한다고 이재명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잘해 보이고 이재명은 조금만 못해도 못해 보이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여주는 이미지나 그런 내용들이 나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건 대통령다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거기서 무슨 뭐 세세한 뭐 기준 아리백인지 리백인지 뭐 그걸 아니니 많으니. 그거 되게 웃겼어 아리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경선 초반에는 본인이 그런 거 모른다는 게 있으니까 약간 모르는 거 그런 거 정확해진 거 나오 물어보자 약간 당황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 누가 봐도. 근데 맞아요. 그때는 그냥 아리백? 뭐 좀 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넘겨버리더라고. 여유가 생겼어. 여유가 그 여유가 예를 들어 청약 가점 40점. 사실은 좀 많이 좀 비슷하려도 하지 한 좀 40점 아닙니까? 어 그렇습니까? 85. 여기 그 안쪽 팔려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에서 쌓아놓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저 정도면은 TV 토론 성공적인 거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민주당 그런데 아리백 아리백 지랄 연병들 하는데 다 알아? 진짜 알았어? 시사 퀴즈 진짜 알았어? 나가세요, 장학 퀴즈 나가서 1등하면 좋겠다. 뭐? 골든벨 나가시라래요. 어? 골든벨. 그러니 거기 의원들 아셨어요? 아리베? 동치시면 되겠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하여튼 그래서 나는 뭐 괜찮은 평가를 주고 그리고 앞으로 TV 토론이 무슨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 어차피 저는 박근혜 씨 떨어뜨려놨습니다. 요거랑 제가 MB 아마타입니까? 이 정도만 없으면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 정도만 없으면 뭐 이재명도 그렇고 윤 후보도 그렇고
결국 TV 토론 때문에 무슨 뭐 마이너스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형 실수가 아 근데 아니니까. 왕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아유 이제 안 씁니다. 손을 방 가려야 돼 그냥. 어? 손 꼭 씻고 이렇게. 그래, 손 씻고. 요즘 코로나 이거 있으니까 씻고. 어? 저는 솔직히 토론 볼 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솔직하게 유튜브니까. 저는 초반에 괜찮아 준스톱 먼저 구한다 말 괜찮아. 아니 진짜 솔직하게 저는 초반에 보는데. 딱 그게 8시에 시작하잖아요. 나 통화 못 봤어. 7시 59분까지 굉장히 설렜어요. 막 그 두근두근 하는 거 알죠? 막 이제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이었어요. 봤는데 갑자기 8시부터 그 처음에 부동산 얘기 막 했거든요. 아, 너무 졸린 거예요. 처음 얘기할 때. 그래서 졸려가지고 그 자유 주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살짝 너무 졸렸고요. 딱 자유 토론 들어가니까 대장동 얘기 나오면서 조금 잠이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좀 붙는 듯 했는데 전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윤 후보님께서 조금 더 이재명 후보의 그 좀 궤변이랄까요? 그 논리 모순 그거를 좀 그 자리에서 그냥 더 잡아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아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래서 양자 토론을 피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저는 뭐 토론에서는 크게 변수가 나오긴 어렵다. 저도 형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아니 뭐 대장동은 뭐 토론에서 안 해도 아니 왜냐면 유동규획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저는 후보님께서 다음번에는 그런 이재명의 거짓말 이런 걸 좀 많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장동은 3월 9일 이후에 일산에 계신 저분이 아 그분 일산에 계신 그분이 한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그분은 왜 이렇게 패션 센스가 좋으신 거예요? 그분? 아, 다들 야, 그 난리더라 목도리가지고 아니 스카프까지 예술 막 다 이러는데 스카프가 아니 스카프보다 아니, 패션 센스가 장난이 아니야. 말이 진짜 좋았지. 그리고 말씀을 진짜 잘하시대요. 말을 원래 잘해. 아니 진짜 너무 잘하세요. 근데 말이 원래 아, 원래 들으면 그날 했던 말보다 한 두 배속 빠르거든? 더 빨라요? 아, 말이 엄청 빨라. 나보다 말 빠른 사람 난 처음 봤어. 근데 왜, 왜. 그때는 일본어 기자 카메라 있고 하니까 천천히 한 건데 어쨌든 아 취임식이 5월이구나. 5월이죠. 5월 9일 이후에 대장동은 어쨌든 뭐 올 봄과 여름에 일산에 계시는 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꼭 수사는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럼.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했으니까 그럼. 수사 못 받을 이유도 없어요. 대장동뿐만이야. 성남 FC부터 그냥 털기 하도 백현동. 백현동부터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도 꼭 잊지 마. 아유, 됐다 마나. 어? 됐다 마나. 너무 많다. 아 수원지검에 지금 불쌍한 검사들 지금 널려 있는데 지금 내 후배들 요즘 후배... 수원지검 또 뭐 어제는 또 뭐 성남지청에다가 뭐 다시 재수사 뭐 지휘하고 그러던데 폭탄 돌리기 하는 거지 뭐. 그래야 빨리 대선 끝나게 걔네들 검찰 애들은 지금 대선 빨리 오길 바랄 거야. 손 털고 나가려고. 열정 엄마님 테디님 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요. 진짜 많이 후원해 주신다. 예 신정혜님 다시 보냅니다. 다리나 문제로 튤튜버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셨고 준스톤 화이팅. 예, 준스톤 화이팅. 우리 저희는 준스톤 응원합니다. 어쨌든 예, 울프렘 하트님 진짜 원스트라이크 아웃할 줄 알았는가 봤더니 아 저거 되게 유행하던데 뭐 얘기할 때마다 진짜 뭐 사과하는 줄 알았냐? 뭐 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또 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을 원하시게 바꾼다 뭐 이러겠지. WDJ님 이번에 새로워진 젊은 피를 똑똑하시고 너무 든든합니다. 이제 보수의 미래 걱정들과 편히 눈을 감을 술. 제이크님 인규변 정치였다 고정까지야. 와, 대박. 빅테지라 티키타카 캠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 야 와우 형님 잠깐 고정? 네가 여기 아, 하기 전에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다. 산이 너 스포츠 좋아하냐? 스포츠요? 너 잘해야 돼 여기서. 아 근데 스포츠는 제가 요즘 이 정치 이슈 때문에 많이 못 보는데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그럴 합니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야구 좋아하냐? 저 야구 선수였어요 옛날에. 아 진짜?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야구를 했어요. 진짜? 너 야구팀 어디 좋아하냐? 야구팀은 제가 한화를 좋아합니다. 한화? 예. 아 됐다. 아 LG 그랬으면 가는 거였거든. 한화를 좋아. 아 지금 통과된 거예요? 아 그렇지. 자 박수. 다음 주 계속 보는 걸로. 계속? 아 박수. 한화로 그냥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 LG가 아니었어야 돼. 네가 서울 출신이니까. 아, 전 한화. 두산이 아니면 LG인데 난 두산 팬이거든. 아 그래요? 두산. 아 저 두산 좋아합니다. 두산 팬이거든. 두산은 항상 야구를 잘하지. 아 그럼 두산 잘하지. 네. 여기서 뭐 LG입니다 이러면은 잠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화 덕을 보다니. 한화. 아 한화는 내가 또 그동안 한화가 나한테 됐으니... 해준 게 없었는데 이걸 해주네. 그럼 한화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제가 빙그레 때 어린이 회원이었거든요. 아 난 오비비였어 어린이. 아 오비였어. 아 저 빙그레 장종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팬이니까 애가 참을성도 있고. 아 저 인내심 있잖아요. 인내심 있고. 보수에서 정치하는데요 뭐. 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보수에서 새보수당 때부터 했으니까 그쵸. 적배 시절을 견뎌온 사람들은 견뎌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내심이 있다.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뭐 하나 팬 자질이 있다. 그럼 자질이 있어. 저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님 테디 오늘 이낙연이 이재명 선대의 송영길 위에 총괄 선대위원장급으로 들어갔는데 호남이 영향 있을까요? 갑자기 자살
뭐야 또 자살주 들어갔을 거야. 저 어떻게 봐? 아 저도 저 뉴스를 보고 왔는데 그냥 이거죠. 민주당이 진짜 급하긴 급하구나.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제 위원장님이죠. 좀 의리가 있다. 어 그래도 도와주러 가는구나. 막 마음은 안 내켰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는 뭐 높이 평가한다. 근데 송영길 대표님은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음? 송영길 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 송영길 대표님 여기저기 헛소리를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은 원. 저도 비서가 약 사다 줍니다. 이런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엑스맨 아니에요? 아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어둠의 선대위원장이야. 어? 뭐야 아니, 우리 쪽이야 뭐야. 아니 원래 나는 김현정 씨가 네. 그래도 아침 프로 진행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견을 얘기 안 하거든. 되게 잘하시는 분이 진행을. 거의 AI처럼 한단 말이야. 털난 아저씨들은 털바 아저씨들은 다 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의 어? 평론가지. 평론가인데. 평론가인데 근데 김현주 씨 약간 그때 목소리 톤 높아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때? 아니 저도 비서가 약 사다 준다고 그랬더니 아니 진짜. 대표님 그거랑 대리 처방 의혹이랑 같은 게 아니죠. 이래 약간 너무 황당하잖아. 그랬더니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진행해서 물어봤을 거야. 아, 그거 봤어. 아니 왜냐면 그럼 형님, 넌 왜 나왔냐 거기. 형님 그거 있잖아. 민주당 사람들은 질문을 가려봐도. 왜냐면 이재명 후보도 옛날에 막 그러면서 예의 없어 끊어버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질문만 받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님도 막 받기 싫은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긴 그래. 송영길 아저씨는 또 왜 뭐 하고 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득표에 도움이 안 되시네. 자, 근데 나는 네. 이낙연 저 아저씨가 총괄 위에 본부장으로 온 게 뇌피셜입니다. 네.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닐까. 이낙연 위원장이요? 뭐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대선 이후. 그러니까 당 먹으려고? 뭐 어쨌든 당은 먹든 뭘 먹든. 뭐 그렇죠. 당도 아니, 이제 이낙연 외에는 대안이 아니, 없죠. 아니 저기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면 떨어질 건데. 떨어지면? 남아 있겠어? 못 남아 있죠. 어? 집에 가야죠. 뭐 어떻게 남아 있겠어 거기? 어? 왜냐면 그 민주당에 기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 기반 하나도 없죠. 그리고 거기 뭐 측근 7인회라고 해가지고 멤버 봐야. 김남국 몇 명 있어요? 뭐 거기 병력 동원할 수 있는 장군 그러니까 원래 그 7일 장군도 있어야 되는데 병력 동원할 수 있는 장군은커녕 영관급 장교도 없잖아. 그럼 거기서 버틸 수 있겠냐고. 난 못 버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수사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그렇죠. 아 그거 넘기 힘들죠. 넘기 힘들죠. 검찰만 매일 다녀야 될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 유자가 나오고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비, 이낙연 변호사비 또 쓰겠네 또. 그럼 이낙연 뭐 어떻게 저 속옷 회사에서 대주주 하겠죠. 어디지 얘기 안 하면 돼. 네, 이름만. 맞아요. 어? 그러면 이낙연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죠.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게 맞죠. 예, 당권을 노리는 거고 어차피 지방선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기 세력 심으려면 당장은 아니라도 어느 순간 어느 아니 비대위원장으로 뭐 할 수 있죠. 비대위원장 바로 모시면 1순위죠. 그렇다고 뭐 누가 가겠어요. 지금 민주당에.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자 김은님이 신변 김변 분위기 비슷하네요. 준희 대표 틀튜브 공격에 마음 아파요. 아 또 나 요새 난리야 또? 아 왜 걔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좀 그만하세요 진짜. 어? 아유, 너무한다. 아 다. 자 가딘규 성님 많은 민주당 패널들 드럼 통행 시키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화 안 나시네요. 어찌 그걸 컨트롤하시죠. 혈압 오르죠. 근데 혈압 오르는데 혈압 올라서 화내면 지는 거고 살살 웃으면서 논리 모순을 지적을 해줘야죠. 맞아요. 논리 그 감정 네. 정도 나오고 저기 네. 저 말 되다는 소리 하면 이제 눈 동그랗 뜨고 화내는 저 여자 하나 있잖아. 누구지? 아 나도 누군지 알아. 어, 그렇게 네. 하면은 웃음거리 되는 거야. 맞아요. 어? 예전에 우리 보수 쪽에도 그런 여자들이 좀 있었지. 많았죠. 어. 네, 몇 명 있어요? 몇 있어. 지금은 네. 저 그 인형과 같이 나오시던 분 한 분 계신데. 그분 그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나오시는. 그지? 어. 그렇게 하면 비응신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안 돼. 냉정하게 여유 있게 가야죠. 어. 네. 냉정하게 자기 얘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어쨌든 요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